양파, 감자 캐기 및 출하 준비해요. 그림이 약간 달라졌죠? 이제 지게차용 팔레트가 등장을 해요. 여기 이제 유기농 감자 밭이고요. 4시 40분에 농장을 출발해가지고 여기 오동육교에서 이제 첫 신호를 받아요. 여기 뭐 새벽 이른 시간이라 차가 거의 없어요. 여기 공항로고요. 오창에 가서 인부들 그 아주머니들이죠, 일하시는 분들 모시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20km 정도예요. 아주머니들을 모시고 이제 그 밭에 가니까 한 5시가 됐어요. 5시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요. 이제 수확을 함에 따라 밭의 상황도 변하지요, 이제. 지금 스프링클러 호스는 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사려서 치우면 돼요. 그리고 다시 등장한 게 뭔고 하니, 팔레트예요, 이거. 지게차용 팔레트는 톤백을 올려놓기 위해서, 만약에 백자루에 양파를 담았을 때 비가 오면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위에는 덮어야 되고 밑에는 이게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콘티박스 상자, 저거는 이제 양파를 담는 것도 있지만은 이쪽 밭에 감자를 캐면은 감자를 담아야 돼요. 이거 풀이 무성하죠? 저거 이제 베어내야 돼요. 이렇게 예초기로 이렇게 베어내고 캐면 돼요. 비닐 걷고. 그리고 저거 지금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 저것도 감자인데 제주도에서 보내온 감자예요. 아직까지 싹이 죽지 않고 키가 두 배나 커요. 어제 한 포기 캐봤더니 먼저 샘플링으로 한번 캤던 게 그건데 수확량이 두 배예요. 키도 더 크고 아직까지 싹도 죽지 않고 저거를 살라면은 사다 심는 것보다 가을에 심어가지고 할 경우는 종자를 사지 않아도 되는 40포기였는데 먼저 한 포기 캐먹고 39포기 남았나? 38포기죠 이제. 어제 또 캤으니까 저것만 가지고 심어도 내년도 종자 한 500평에서 700평 심을 양만큼은 나올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저거는. 이 종자라는 게 그래요. 원가는 되도록이면은 드리지 않게 하는 거. 그것도 기술이에요, 따지고는. 트랙터고요. 99%를 버려야 되는 강낙홍을 생각하니 참 가슴이 아프네요. 예초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유기농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